안녕하세요. 유준성입니다. 네. 와, 진짜. 너무 바빠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지금 대학교 축제들 행사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일을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가 서강대인가요? 네. 서강대에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맛집 한번 배달시켜봤고요. 네네.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축제를 즐기려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와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쉬는 날인가 보네요. 네.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쉬는 날에 아까 먹었던 그 유부초밥이 굉장히 예, 그 기억에 남아가지고 다시 매장에 와서 한번 조져봤습니다. 네. 맛있더라고요. 지금 또 조만간에 또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네, 오랜만에 좀 그 수영장 다니려고 예, 수영장 근처 왔는데 뭐 또 이렇게 코로나 때 한번 다 때려부시고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한번 와봤습니다. 제가 책을 굉장히 예, 그 많이 읽는 편이긴 했는데 이제 요즘은 피곤해서 못 읽겠어요. 원래 저 책을 3장 보면은 자는데 많이 늘렸거든요. 그 책을 보는 거에 대한 그 시간을 한 1시간 정도 늘렸는데 이제 다시 이제 죽어버려가지고 책을 못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대가리에 빵꾸 난 거를 지금 메꾸려고 지금 또 두피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그 미라클한 효과는 아직 없습니다. 불 맛은 좋아. 이게 뭐지? 네, 또 이기욱이랑 술을 먹었는데 네, 그 사진을 안 찍어놨대요. 그리고 아 진짜 저렇게 길바닥에서 아침에 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지금. 진짜 아유 진짜 부모님이 속상하겠죠. 아우 굉장히 더워요 날씨가. 와, 사람 많은 많아. 사람도 많고 이제 날씨도 엄청 더워가지고 그냥 엄청 걱정스러워요. 이제 귀염둥이가 있어서 하나 찍어놨어요. 그리고 이게 뭐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게. 이게 이건 또 뭐죠? 아 이게 지금 찍어놓은 지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지금 한 2주 전인 것 같은데 아 지금 바빠가지고 뭐 추억이 잘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네. 아무튼 양해 부탁드려요. 이번에도 좀 자막을 좀 생략을 하고 빨리빨리 이렇게 묵은 동영상을 예 빨리빨리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어디 뭐 호텔 조식을 먹은 것 같은데 네 뭐 예,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이 조식보다 예, 그 빵이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빵만 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맛집을 좀 찾아냈어요. 이건 맛있었지. 예. 얘는 굉장히 맛있었어요. 이자카야를 찾아냈는데 얘도 굉장히 맛있는 예, 그 참치 예, 부위별로. 근데 여기는 이건 맛없었어. 예, 저게 약간 비린맛이 나서 좀 맛없었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또 일을 하러 나왔어요. 네. 아, 진짜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요. 낮엔 너무 덥고 또 저녁엔 너무 춥고. 이거는 또 예, 그 칼국수집을 또 맛집을 찾아냈어요. 예, 이것도 맛있었어요. 근데 두 번은 안 갈 것 같은. 그리고 네, 아, 예, 또 오랜만에 이제 그 삼계탕집, 단골집을 갔네요. 야, 여긴 진짜 맛있어. 여기는. 굉장히 맛있어요. 그 해바라기 씨도 많이 들어있고 밥도 많이 들어있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 지금 햇빛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얼굴이 지금 말이 아니에요. 피부과도 가야 하는데. 그리고 비행기가 이렇게 많이 뜨더라고요. 요즘 다시 이제 관광이 풀리니까 비행기들이 아주 뜨고 있습니다. 빨리 아 저도 빨리 그 여권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없네요.
빨리 조만간 그 여권 사진 찍으러 가야 돼요. 미쳐버렸다. 그리고 이건 된장같이 생겼다. 이것도 카레인데 뭐 이렇게 처음 찾아서 먹어봤는데 뭐 나쁘지 않았어요. 네, 여기도 뭐 한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와 구름 되게 예쁘지 않아요? 네, 아 기가 막히더라고요. 오늘 구름이 기가 막혀서 잘 찍어놨습니다. 하, 이런 날 또 비행기 타면 엄청 이거 이쁠 텐데.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또 단골집이었던 데를 갔는데 좀 다른 맛을 시켜봤어요. 계속 매운 것만 먹다가 간장 맛을 시켜봤는데 아 이것도 맛있었어요. 네. 역시 솜씨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집 근처에 있는 또 집 가서 육회도 먹었어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그냥 저거 육회랑 밥 한 숟갈 먹으면 진짜 맛있어. 봐봐요, 진짜 맛있으니까 내가 계속 찍었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하러 왔죠? 네. 이게 또 복장을 보니까 또 쉬는 날인 것 같은데. 아 맞아 그거요. 뭐냐 규까치 맞아요. 규까치가 너무 땡겨가지고 지금 집 주변에 괜찮은 규까치가 뭐 있나 네 지금 한번 찾아가지고 먹어봤는데 아 여기 맛있더라고요. 네. 한번 더 먹어볼 것 같아요 여기는. 그리고 또 지금 몇 군데 봤는데 있는데 조만간에 규까치 투어로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어요. 그 진짜 일본에 가가지고 그 마 갈은 것까지 그 밥에다 얹혀서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진짜 여행 너무 가고 싶네요. 하지만 뭐 이것도 굉장히 뭐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맛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거죠. 이제 닭국물 라면 파이탄맨. 네, 파이탄맨도 네 오랜만에 먹었습니다. 되게 뭔가 좀 오랜만에 좀 찾아서 먹으러 가는 곳이 좀 있었어요. 네 이번에는 어이씨 맛있겠네. 조만간 또 먹으러 가야겠는데. 그리고 그 이렇게 거울 있으면은 꼭 이렇게 이 여자들이 이렇게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나는 혼자 있으니까 한번 혼자 찍어봤어요. 이렇게 하고 쉬하는데 너무 피곤하다. 너무 피곤해. 원래 쉬는 날인데 잘라야겠다. 예. 수리인 거 봐라. 씨. 차가 고장 나가지고 지금 수리 맡기로 왔어요. 수리인 예. 거 봐라. 씨. 그냥 다시 흐려가지고. 차. 차를. 예. 회사 차다 보니까 이게 자주 고장 나요. 여러 명이서 돌려서 운전하면은 아주 자주 고장 납니다. 그리고 이건 뭐지? 아, 예. 차 수리하러 왔다가. 막국수 집을 하나 찾았는데 와 이것도 진짜 기가 막히던데 너무 맛있던데요. 예 여기도 한번 가볼 만해요. 날씨 지리네. 오이 씨. 예 그리고 아 날씨 진짜 좋다. 예 그리고 이거 그 치과 갔다가 용산 지나는 길에 보니까 그 용산이 그 전쟁 기념관 있죠. 네 그게 리모델링이 끝나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좀 못 보던 뭐 탱크나 비행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또 그냥 지나칠 수 없길래 가서 또 한 방 찍어놨습니다. 예,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하지만 전쟁은 좋지 않은 거예요. 빨리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피부 봐요. 졸라 탱크 많아. 와 진짜 얼굴 많이 탔다. 큰일 났네요 진짜. 선크림을 발라도 요즘은 이 살도 졸라 많아. 어떻게 이 살 졸라 많아.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사진 찍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자전거에다 폰 세워놓고 저렇게 사진 찍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역시 이런 거는 이럴 때 찍어줘야지 사진 찍지 절대 따로 평생 안 옵니다. 진짜 혼자 잘 놀죠?
내가 봐도 진짜 철없는 녀석같이 생겼네. 아무튼 그거 하고 또 이제 또 두피관리 받으러 왔네요. 네. 아 빨리 그 뒤통수가 좀 빵꾸가 빨리 좀 미라클하게 나야 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근데 뭐 스테로이드 같은 건 좀 안 좋다고 해가지고. 짜증나게. 그리고 뭐 요즘 또 이제 뭐 지원금이나 뭔가 예, 그런 거가 좀 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아 무슨 서류 준비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요즘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단계 땡겨가지고 저렇게 예. 처음 보는 네 이제 빵집이랑 그다음에 늘 먹던 네 빵집 가가지고 두 개 조졌어요. 뜯어 뜯어 빠스 빠스. 네 그리고 맥북 프로를 새로 샀어요. 아이씨 안 뜯어지네. 새걸 새걸 샀습니다. 진짜 내가 저것 때문에 왜 이렇게 찔려? 6개월을 고민했어요. 야 예쁘게 뜯을 거다고. 빨리 바꾸고 싶어가지고 그냥 빨리 그냥 사와버렸어요. 맥북 푸시 맥북 프로 마이 갓시 오 마이 갓시 마이 맥북 프로. 저는 이런 그 이런 디지털 기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TV 맥북 프로 맥북 푸시 TV랑 맥북 프로 뭐 있지 그런 거 있잖아. 오 마이 갓시 마이 맥북 프로 맥북 프로 뿅. 기다려 왜? 저는 프로니까 맥북 프로를 씁니다. 호잉. 지. 저 너무 기분 좋아요. 지금 이번에도 예, 출장 갔을 때 저거 가지고 갔는데 아주 굉장히 잘 써먹었습니다. 엄청 오래 걸려버리고 쎄 옮기는데. 저거 빨리 구형 맥북 팔아버려야 돼요. 너무 오래 걸려. 지금 정 떨어져가지고. 아무튼 계속 이렇게 아 지금 축제 다니고 있습니다. 아 지금 또 다음 주에도 바쁘고 이번 주도 바쁘고 부산을 갔다 와가지고 이제 또 찍어놓은 영상이 많으니까 또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올릴게요. 아, 어쨌든 자막을 넣는 게 너무 시간 걸려서 빨리빨리 예. 이렇게 영상을 치우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더우니까 네, 일교차 심하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다음에 봐요. 안녕.